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요리를 한번 올려보거든요. 이태리에서 정통 까르보나라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정통 까르보나라는 실제 정통은 이 베이컨조차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태리의 모든 까르보나라는 정통이라고 하는 까르보나라는 이 베이컨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베이컨도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지금 한국에 파는 베이컨들은 굉장히 얇게 나오는데 슬라이스로 나오는데, 이거보다 이태리에서는 정사각형 모양의 베이컨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요거는 지금 한국에도 약간 두껍게 나온 베이컨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 베이컨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까르보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후추거든요. 후추가 가장 중요하고, 후추가 왜 중요하냐면, 까르보나라라는 이름이 이제 까르보네, 그러니까 후추, 그 석탄이거든요. 까르보네가. 로마 지방 주변에 이제 탄광에서 인부들이 실제 이제 점심 식사로 파스타면을 삶아서 이제 간단하게 탄광 안에서 이제 중간에 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을 때 면을 삶아서 달걀을 하나 그냥 풀어서 이렇게 면에다가 이렇게 소금 좀 넣고 이렇게 치즈 좀 넣고 이렇게 비벼서 먹었는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광이니까 석탄 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까맣게 파스타 위에 이제 까맣게 이렇게 석탄 가루가 묻어서 까르보네가 이제 석탄이니까 까르보나라라는 이름이 붙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먹던 음식, 그러니까 가난한 음식이라는데, 이태리에서는 뭐 토마토 파스타라든지 이런 모든 대부분의 이제 이태리 요리들이 가난한 음식이라고, 이제 일반 서민들이 그냥 간단하게 먹는 그런 파스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까르보나라거든요. 그러다가 2차 대전 중에 점령군 미군이 이제 로마에 들어와서 이 까르보나라, 전통 까르보나라에 그냥 먹기에는 조금 허전하니까 베이컨을 그들이 가져온 이 베이컨을 넣어서 먹기 시작한 게 이제 지금 현재 이태리 정통 까르보나라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태리에서는 아주 옛날에는 이제 파스타에 생크림을 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뭐 정통 이태리 뭡니까 파스타에는 생크림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듣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맞는데, 지금 현재 이태리에서는 생크림을 넣는 그런 파스타도 지금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할 재료가 이 베이컨, 그다음에 이 후추, 가장 중요한 후추, 그리고 소금은 뭐 어디서나 안 빠지는 거니까 간을 맞춰야 되니까 소금,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파마산 치즈를 준비했거든요. 이태리 말로 이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라고 하는 이 치즈를 준비했고, 그다음에 이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통, 지금 현재 이태리에서 있는 까르보나라는 한국은 이제 빤나 이제 생크림이 들어가는데, 반면에 이태리에서는 생크림이 안 들어가는 만으로 이렇게 까르보나라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달걀을 풀어서 달걀에 이제 생크림이 아니고 파마산 치즈를 넣고, 파마산 치즈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치즈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후추와 소금을 넣어서 여기 이제 부어줄 이 달걀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간을 해준 거거든요. 이제 그 생크림과 생크림이 아니고 치즈와 후추와 그 다음에 소금을 넣는 겁니다. 자, 소금 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짜지 않게, 그리고 너무 싱겁지 않게 간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리브유에 이제 베이컨을 살짝 이렇게 볶아주거든요. 살짝 볶아주고, 그 다음에 삶은 면을 붓고, 아까 달걀 준비했던 달걀을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베이컨을 살짝 볶아주는 그 단계입니다. 이제 삶아진 면을 넣어서 이제 마지막 단계거든요. 아까 준비됐던 이 달걀을 이렇게 부어서 비벼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요걸 조금 더그 불에 오래 둬가지고 조금 달걀이 익도록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통은 요 정도 상태에서 그냥 드시는 게 일반 이태리 정통 스타일입니다. 자, 이제 다 됐거든요, 조리는.
자, 이제 완성된 까르보나라입니다. 여기에 이제 마무리로 후추를 조금 더 뿌려주시면 좀 더 비주얼이 좋은 이제 까르보나라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드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처럼 생크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뻑뻑한 감이 있지만은 실제 드셔보시면은 달걀이 완전히 안 익었기 때문에 그렇게 뻑뻑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치즈를 더 뿌려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후추를 더 뿌려 드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태리 정통 이제 까르보나라를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토마토 파스타를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